하실 거 없어요? 뭐 북한, 중국 이런 거 해야지 재미없지만. 그러니까 연결입니다. 군사 안보 국제 정치 분야의 전문가죠. 정옥임 전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우 여기 사진 나오는데 여전히 뭐 대단하시네 미모가. 그 오래된 사진입니다. 아니 요즘은 테레비 저는 거짓말하기 싫어요. 아유 테레비 갖고 나오는데 여전하십니다 그래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 지금 울지 프리덤 가디언인가요? 네, 쉴드. 예, 네, 그, 울지 프리덤 쉴드. 예, 네. 그 저 지금 훈련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뭐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네. 아유 이례적으로 그 벙커도 공개하고 그랬어요. 북한 네. 보란 듯이 아마 그 6년 만에 한미훈련 그 두뇌, 그러니까 그 사령탑이죠. 그 주한미군 벙커. 네. 그것도 공개하고 그랬는데, 이거 저 세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역시 북한. 7차 핵실험을 네. 지금 준비를 다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다가 지금 그 여러 가지로 경제 제재로 상황이 안 좋을 텐데 네. 유일한 카드가 바로 이제 그 핵 미사일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북한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억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비돼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그 측면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렇게 군사 훈련을 세게 하면은 네. 우리는 방어용 군사 훈련이지만 북한에서는 이게 방어용인지 아니면 선제적 공세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같이 준비를 해야 돼요. 예. 네. 근데 그럴 만한 여력이 없잖아요. 전투기를 띄울 연료가 있느냐 없느냐 소리까지 나올 정도이니까. 아하.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좌파적 편향을 갖는 사람들은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 그러는데 네. 제 개인 생각으로는 하려면 세게 해야 돼요. 아, 어설프게 하지 말고. 1993년에 네. 그 북한이 IAEA의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핵사찰을 거부하다가 네. 한국과 미국이 그 당시에 팀스피릿 훈련을 재개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네. 그러자 NPT 탈퇴 선언을 하거든요. 예, 그랬죠. 예. 그런데 그러고 나서 북한이 미국하고 협상 테이블에 올 때마다 항상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해요. 예. 그런데 사실 미국은 93년에는 했지만 94년부터는 할 생각을 안 했어요. 중단하려고 속으로 마음 먹고 있는데. 예. 북한이 오히려 계속 그거를 중단해달라 그래서 카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협상 카드.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그 어정쩡하게 하면 오히려 반발해가지고 저쪽에서 더 큰 도발 카드를 제시할 수 있으니까 아예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의 엄청난 그런 대비 태세가 돼 있음을 계속 보여줘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걸 따라오다간 정권이 무너진다라는 위기의식을 갖도록 그래야 협상 테이블에 올 수가 있어요. 예. 압도적인 그러니까 한미 군사력을 보여줘야 뭐 저쪽에서 도발도 못하고 예? 그 훈련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근데 지금 또 보고서 나온 거 보니까 북한이 NPT 복귀하라 그다음에 IAEA 규정 준수하라고 지금 곧 성명서가 발표될 거라는데요. 그 성명서는 예.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아, 그래요? 눈으로 예. 보여주는 거를 하고 예. 그다음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안보 정책의 기본이래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북한이 막상 협상 테이블로 와도 얼마나 많은 기망행위를 합니까? 지금까지 그래왔죠. 그리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네. 뭘 해도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발의 공간을 남겨놓는 김정은을 상대로 어떤 대응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해.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왜 담대한 구상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얘기했죠. 예. 담대한 구상은 먹히지 않으리라 봐요. 네. 그렇지만은 조금이라도 북한이 도발을 하면서 마치 또 빌미를 대한민국 정부가 줬다라는 그런 허튼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강원 양면이 맞죠. 그러니까는 너희가 포기하면 담대한 구상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훈련은 한다라는 시그널을 정확히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담대한 훈련
그 담대한 구상에 대한 게 이제 비판도 있었는데 사실은 뭐 저쪽이 핵 포기해주면 우리가 담대하게 협조해주겠다는 건데 그 이면에는 핵 포기 안할 걸도 알지만 강경 전략만 쓰면은 혹시나 빌미가 될수 있으니까 그렇죠. 핵 포기 안한 것도 알지만 그러나 한번 질러보고 이러는 거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시그널일 수도 있지만, 예. 대한민국 사회의 북한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도 역시 좌우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럼 50% 되는 사람들은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자극한 게 아니야.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고, 그러나 대한민국을 상대로 도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한다라는 기본 노선에 변함이 없어. 이런 식의 시그널이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여기 좌파들은 지금도 북한과 대화에 나서라고 압박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이런 제스처를 해준 거네요. 예, 우리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중국하고 아마 미국하고, 예. 오늘이 한중 수교 30주년이에요. 그렇죠. 아, 네, 예. 엄청난 그 날이거든요. 아, 92년도에 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중 수교를 통해서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이라는 거는 네.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밀착돼 있어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그 한중 수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대중무역의 흑자를 누리던 대한민국이 지금 적자입니다. 그리고 한중 관계 굉장히 안 좋죠. 네. 사드라든지 또 지금 그 네. 미중 간의 갈등의 여파로도 참 한국의 입지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어려운 그런 그렇죠. 입지예요. 외교적으로 볼 때. 그래서 여기서도 그 포지셔닝을 잘해야 돼요. 네. 스탠스를 잘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튼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수교 30주년인데 정부 행사에 중국 주석도 그렇고 한국의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참석하지 않을 정도의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가지고선 지금 사드와 관련해가지고 네. 우리의 그 방어와 관련된 것이고, 사드는 지금 주한 미군이 배치한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따라서 중국이 한국에 대대고 화풀이를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 이 식으로 중국도 우리도 그렇고, 이제 우리도 얘기를 해야죠. 대화 채널을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미국한테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게 북한 핵 때문에 지금 야기된 그렇죠. 문제라면,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의 그 핵무장을 지금 사실은 막고 있는 존재가 미국 아닙니까? 예. 그러면 중국도 동맹국이라고 하는 북한에 대해서 핵무장을 막아야지, 이런 식으로 동북아에서 핵 경쟁이 가속화되도록 방치하고 자기네들은 북한에 대해서 구명조끼를 제공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 뭐라 그럴까? 그 북한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방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자체에 대한 노력을 해야 그 다음에 사드가 필요 없으면은 뭐 사드를 여기서 더 이상 하지 않는다든지 할 텐데, 그것도 어불성설인데다가 중국 자체도 지금 대한민국을 겨냥한 중국판 사드를 배치했어요. 그럼요. 예. 자기네들은 하고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네, 이야기죠. 러시아도 했다고 그러던데요. 그건 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만 하지 말라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그렇지. 지금 러시아 경우는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있는데 네. 카디즈를 넘어오는 그런 도발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한국이 지금 북한 핵 문제에 매몰되어 있지만은 여전히 안보 상황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네. 지금 대만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거가 우리 한반도도 지금 먼산 구경할 수 없게 되는 처지인데 이 경랑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저 대만 해협에서? 제 생각으로는요, 네. 그 경랑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미국의 입장에 설수 있는 외교적 전략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려고 우리가 세금으로 예. 그 국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대만이 왜 중요하냐면은, 네. 우리나라도 역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항행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돼요. 그럼 뱃길이 다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중국은 지금 그것이 고대로 자기네 땅이었다 그래갖고 거기를 지금 차단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남진아 해, 동진아 해.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는 전 세계의 그 시장의 자유, 그다음에 자본 시장의 어떤 그런 그 흐름을 막는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대만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대만이 중국보다 그 무력, 그러니까 군사력이 작다 그래서 자신들의 국가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서 무력을 쓰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돼.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고 그다음에 제2의 우크라이나가 대만이 된다라면은 네. 그걸 좌시할 수 없죠. 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 경랑 속으로 뛰어든다? 뛰어들지 않으면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되겠죠. 정보는 정부가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다른 분야 말고 그러니까 이제 국제 정치 그다음 안보 분야에 이제 뭐 한미 동맹이랄지 대중 관계랄지 이런 분야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잘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걱정이 됩니까?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그 낸시 펠로시가 우리나라를 네. 방문했을 때 네. 만났느니 안 만났느니 가지고선 뭐 논란을 일으키고 또 우파에서도 지금 미국이 얼마나 중요한데 안 만났느냐고 비난을 하고 그러는데요. 네. 저 생각으로도 만났으면 했어요. 아, 그러나 예. 안 만난 걸 가지고 그렇게 우리들끼리 그 싸우는 모습은 미국도 바라보고 있고 중국도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 안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마 그 당시에도 그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미묘한 입장에 대한 고민이 있었겠죠. 물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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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익을 생각하고 예. 그런데 일단 안 만났으면 만나지 않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안 만난 걸 가지고 더 이상 언급하는 자체가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예. 아무튼 간에 큰 방향은 문재인 정권 때 매우 잘못된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매우 잘못된 방향은 국익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고 그다음에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막을 수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중국을 통해서 북한과 대화를 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런 자체가 국가 이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비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국내 정치하고 외교 안보를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그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문 정부의 마지막 그 국정원장이었는데 네, 네. 국내 정치하고 저 외교 안보하고 막 섞으려는 지금 시도를 계속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요. 예, 박지원이 뭐 최근에도 뭐 예, 저 대북 저 대화하라 그런 거 또 그다음에 뭐 윤핵관 얘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북한하고 맞닥뜨려서 북한은 또 핵실험 곧 11월 중간 선거 전에 곧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안보 얘기도 하고 뭐 윤핵관 얘기도 하고 그런데 박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정원장이었는데 국가의 정보를 총 책임졌었는데 국정원장은 네. 제가 옛날에 그 꽤 오래된 얘기지만 네. 당시 이제 여당 야당으로서 그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 네. 물론 이제 그 둘이서 대화한 게 아니라 몇 명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네. 박지원 야당 당시 원내대표로서 얘기를 하는 거를 사석에서 들어보면은 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그 대한민국 호가 어떻게 가야 되며 북한의 실체가 무엇이며 다 알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정치적인 이해가 섞이면 그리고 이제 일단 그 카메라가 켜지면은 네. 그 정치적 이해에 천착된 그런 발언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그런 그 재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국의 정치라는 것이 우리가 교과서로 배운 그런 정치판하고는 전혀 다른 판이잖아요. 그렇죠. 이 판에서 그 살아남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정치인을 뽑으라 그러면 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뽑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상당히 그 화려한 언변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남북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대화가 중요해요. 대화는 네. 악마하고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상당히 그 관여되어 있고 또 남북대화론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정부도 대화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네. 담대한 구상을 보면은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뿐만 아니라 네. 어떤 시각
시각으로 보면, 특히 우파적 시각으로 보면, 그러면은 이그 문재인 노무현 대북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일종의 섞어찌개처럼.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핵을 포기한다면이라는 전제가 들어가야 되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런 구상을 낸 것 역시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긴박감도 일정 정도 반영된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예. 네, 그 대화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정치적으로도. 예, 예, 대화 중요하다, 대화하겠다,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그러나 국민의 안보에 치명적인 그런 그 타격을 가하는 핵 문제에 대해서는, 예, 이거는 좌시할 수 없고, 중국, 그래서 우리는 사드 포기할 수 없고, 한미동맹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네, 나가야 맞는 네, 거죠. 검찰이 지금 박지원, 서욱, 서훈 등 그 문재인 정부 안보 수장, 그러니까 정보 수장들을 다 지금 압수수색했어요. 이 네,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는데, 이거는 뭔가 그 국정원에서 지금 현 국정원에서 뭘 잡았기 때문에 이 자들이 그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에서 잘못한 거, 특히 대북 관계 이런 걸 뭘 제대로 뒤질라고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걸까요? 말하자면 단죄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은 판사가 발부하는 거니까, 예, 뭐 네, 타당한 이유가 있었겠죠. 검사가 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사는 예, 요청을 해가지고 판사가 결정하는 거니까는요. 예. 그만한 요, 저 이유가 있었겠죠. 예.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그 북한 어민을 강제로 그 북한에 보낸 일과 관련해가지고는, 네, 이거는 우리나라 법뿐만이 아니라 국제법이라든지 보편적 가치의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네, 검사가 준사법기관으로서 법에 의거하여 진실을 확인하고 의법조처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뭔가가 이제 아무나 압수수색할 수는 없는 건데, 박지원, 서욱, 서훈 등 이거 안보 정보 분야의 수장들을 압수수색하는 건 문재인 정부의 그 대북 관계 이상한 것들을 다 이 윤석열 정부가 한번 뭐 단죄 내지는 국민께 다 이거 알리겠다, 처벌하겠다 이런 의지라고도 볼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는 네, 그 문재인 정권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네, 어찌됐든 간에 그 대북이든 또는 네, 그 안보도 그 법에 의거하여 네, 우리가 그 룰을 정했으면 룰에 의거하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검찰에서 그 사법부에 영장 신청을 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사법부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정권이 문제 의식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법에 의거하여 법대로 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이거를 윤석열 정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마치도 지난 정권에 대해서 지난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네, 정치 보복 내지 이렇게 또 왜곡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법에 의거해서 잘못했으면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북한 어민이 어찌됐든 탈북을 했으면 탈북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흉악범 프레임을 씌웠는데 네, 그 관련해 갖고 사실이 무엇인지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거기에 법적으로 위법이라든지 탈법의 소지가 있으면 그건 의법 조처하면 되는 그렇죠, 것이라는 뜻이에요. 네. 아, 우리 정옥임 전 의원은 뭐 그냥 질문지도 없이 그냥 이것저것 막 물어봐도 그냥 쫙쫙 워낙 내공이 좋으시니까. 아니, 지금 요즘에 정옥임 TV하고 또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아이, 뭐 별로 하는 일 없습니다. 아, 이거 뭐 대단하신데요, 근데? 네?